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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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리 나리 갑니다. 아니 너가 눈치 나리 채봐가지고 도대체 하는 게 나리 뭐야? 나리 뭐 설날에 만두를 빚기를 해? 뭐 떡은 살짝이를 해? 뭘 칭찬할 게 있다고? 아니 너가 눈치 저 채봐가지고 도대체 선물 하는 게 뭐야? 세트 뭐 설날에 정말 만두를 정말 빚기를 해? 뭐 떡은 살짝이를 싸게 해? 뭘 칭찬할 게 샀어요. 있다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요. 어머, 인터넷 제작가는 확인 했니? 며느리 되시고 사랑받는 며느리 되세요. 2016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함께 대박 나세요.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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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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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쓰기를 해. 뭘 칭찬할 게 있다고. 아니 저 선물 쓰지. 정말 정말 싸게 샀어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요. 어머 윈터 꽃이 잠깐 확인이 당연하죠. 아이 잘했다 예. 스탠리! 스탠리, hurry up! 스탠리! 스탠리, hurry up!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마미스 슈원스 유학입니다. 여기는 현재 해발 4,500m 지점에 올라왔습니다. 와, 지금 산소가 일단 너무 없고요. 500m 지점에 아,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 지금 아, 지금 많이 들어오셨나요? 예, 안 들어오셨으니까 좀 더 할게요. 아,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지금 많이 들어오셨나요? 아, 예, 안 들어. 아, 짐 좀 좀 풀고. 아. 아. 네, 여기는 현재 해발 4,500. 해발 4,500m 지부근입니다. 스탠리! Hurry up! Here, here! 여기라고! 어, 일로 와. 스탠리가 전라도 사람이어가지고. 아, 힘든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 까만미소 유학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드디어 또 까만미소의 쇼핑방송. 까미쇼. 오늘은 이렇게 해발 4,500m, 4,500m 부근에서 저희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습니다. 스탠리! Oh no! Hey! Hey you guys! 거기서 똥을 싸면, 아, 네,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똥을 싸고 있네요. 올라와서 싸! 여기 화장실 있어, 대피소에! 올라와! 네, 스탠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커성이님. 까미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스탠리! 오케이. Come on, come here, come here. 에이, sit down. 아, 고생했어요. 앉아, 앉아. 네, 오늘, 저희 진짜, 다들 똥 싸고 싶으시다고요? 아침부터 다들 들어오시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는 현재 해발 4,500m 부근. 스탠리와 함께 제가 이렇게 등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진짜 오늘 아웃도어 용품 여러분들께 진짜 구매를 좀 쇼핑 방송을 좀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또 산에 직접 올라왔습니다. 지금 수많은 스태프분들, 아 지금 카메라를 들고 계신 분들도 여기 수염에 얼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들 서리가 꼈고요. 저 또한 지금 이 두 다리가 후들거려서 지금 제가 잠시 바닥에 앉아서 조금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숨차고요. 하지만 저희 또 스탠리와 함께라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힘차게도 출발을 해볼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소변이요. 소변은 얼지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저께 좀 홍삼 방송을 하고 든든한 또 소변의 힘을 키웠기 때문에 소변은 얼지 않습니다. 얼지 않는 소변. 가만히서 쇼스 2역입니다. 산에서 멧돼지가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등산을 할 때는 돼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돼지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숨을 멈춰야 돼요. 네. 돼지가 돌아갔습니다. 야, 여러분들 진짜 등산할 때 이런 야생동물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진짜 저희 겨울 산행 정말 많이 하죠. 특히나 날씨가 조금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진짜 여러분들께서 겨울 산행 같은 거를 특히 마니아층들은 굉장히 더 추운 날씨를 즐기고 또 하나 저 또한 진짜 겨울 산행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저는 매년 진짜 뭐 지리산, 설악산, 겨울 산행 전문으로 저는 늘 다닙니다. 올해도 이제 제가 무슨 산을 가야 될지 지금 친구랑도 고민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돼지라고 하는 거죠. 야, 돼지라고 지금 저한테 그죠? 푸짐해 보이죠. 여돼지가 아니고 아마 요돼지일 겁니다. 예, 이돼지나 뭐 같은 비슷한 돼지입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도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오늘 신나는 쇼핑 방송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이요. 제가 물론 여기 스탠리라는 친구와도 같이 지금 앉아있어 말하지 말고 스탠리라는 친구와도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진짜 겨울 산행에서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방금 화면 보셨죠? 오른쪽이 저였습니다. 왼쪽이 이제 같이 올라온 스탠리고 방금 저희가 셀카를 찍어서 스튜디오에 보냈더니 야, 또 스튜디오에서 저렇게 또 즉각적으로 저 얼어붙은 저희의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역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대단합니다. 다시 보여달라고요? 자,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의 사진들 저와 스탠리의 그 모습 지금 저희가 5분 전에 이 대피소에 올라오기 전까지 바로 찍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입술이 파란 것 뿐만 아니라 잠바새까지 굉장히 파래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꽁꽁 얼었습니다. 지금은 좀 몸이 녹은 상태인데 방금 전 저희가 5분 전에 찍은 사진 여러분들 보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현재 해발 4,500m 부근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실시간으로 대피소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정말 대단한 스탠리 오늘 진짜 아웃도어 용품 중에서 정말 이 친구들 정말 안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스탠리 이 친구들 일단 브랜드가 군용품 같다고요. 맞습니다. 왠지 외관상은 군용품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용품 하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견고성. 왜냐하면 진짜 우리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 막 구르고 뛰어넘고 저희 나라 우리 나라를 또 지키기 위해서 군용품 진짜 도그간지 맞습니다. 진짜 언제 어디서나 막 구르고 이게 떨어지고 난리가 나도 늘 튼튼해야 되는데 진짜 오늘 그런 군용품과도 가장 견고성이 삐까뻔쩍하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좋다는 스탠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 친구 진짜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날라왔어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 미국에서 또 하나 이 스탠리는 100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아웃도어 용품으로 100년의 전통은 진짜 소름이 끼칩니다. 이게 진짜 군인들도 쓰는 거면 좋긴 좋은데 군인들은 글쎄요 너무 고퀄리티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이라서 아마 군인들에게는 사용하기가 조금은 버겁지 않을까. 왜냐하면 군인들은 좀 이제 많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등산, 겨울 산행, 뭐 겨울에 아웃도어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도어, 캠핑,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등산의 질, 당신의 캠핑의 질, 당신의 아웃도어 활동의 질을 확실히 높여줄 제가 스탠리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저게 이제 레알이라는 단어가 별별별로 뜨는군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는 저한테 별의 별놈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별별별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줄 알았어요. 직접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었군요. 좋습니다. 오늘
까마미소 까미쇼 까미쇼와 함께하는 스탠리 제품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좀 같이 사용을 해보고 설명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진짜 놀라실지 안 놀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진짜 등산을 좋아해서 2010년도 5월 18일 날 저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아프리카에 두바이를 경유를 해서 케냐로 넘어가서 나이로비에서 또 탄자니아로 넘어가서 제가 2010년 5월 18일 제가 다음 스탠리 방송 때 여러분들께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킬리만자로 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해발 5,895m 레알입니다. 리얼 리얼 레알입니다. 킬리만자로의 5,895m라는 그 어마어마한 우루피크라는 높이에 제가 4박 5일 동안 아프리카 여행 기간은 총 9박 10일이고 등산의 경험은 4박 5일 등산에 아 저 왜 이렇게 저한테 계속 돼지라고 저한테 돼지라는 거 아니죠? 좋습니다. 아 까미 매니저님이시면 저의 이런 이미지 뭐 그런 커리어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매니저로서의 최고의 좀 역할이 아닌가 싶으면 저 돼지 아 개는 되고 돼지는 안 되고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제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를 진짜 오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진짜 이 스탠리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몰랐습니다. 제 나이는 그 당시에 24살, 이 친구의 나이는 100살, 당시에는 뭐 96살 정도 됐겠네요. 100살이 넘었죠? 한 뭐 97살, 8살 됐겠네요. 아,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았으면 제가 진짜 여행을 하고 킬리만자로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게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늘 지리산 겨울산행, 설악산 겨울산행 늘 하고 매년마다 한 번씩은 저희 또 이제 등산 파트너랑 꼭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안 갔습니다. 올해는 아마 저는 이 친구랑 꼭 할 겁니다. 왜냐? 한번 써보니까 제가 진짜 중독이 됐습니다. 중독이 됐어.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옵션 세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옵션 세트는 바로 이 플라스크와 이 스틸 컵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옵션 세트 가격은 35,500원입니다. 이 샷잔들과 그리고 이 플라스크 예. 이게 이 세트 하나가 35,500원입니다. 소비자가가 55,000원인데 굉장히 파격적인 무궁화의 가격에 꽃이 피었죠. 늘 가격에 꽃이 핍니다. 오늘도 여전히 꽃이 피었습니다. 35,500원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야, 요 보온병 그리고 뭐 음식통 그다음에 파인트 컵 이 세 가지 다 여러분들 얘네도요 사실 정가가 129,000원 소비자가가 129,000원입니다. 와 이게 진짜 그만큼 고급스럽고 진짜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129,000원인데 오늘 또 무궁화에서 가격이 꽃이 핍니다. 그래요 12만원이라는 얘기만 해도 가격이 싸다 이러시는데 오늘 더 싸게 85,000원 까미쇼에서 85,000원에 스탠리